홀리 마더파더? 오잖아요 지금. 뭐가 오고 있잖아요! 야. 야. 자, 이번에 볼 게임은 스팀에서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는 포인트 앤 클릭 형식의 공포 게임 루시드 드림입니다. 안타깝게도 영어로밖에 진행이 되지 않아서 좀 해석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그렇게 영어가 어렵지 않고 간단한 포인트 앤 클릭 형식이기 때문에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어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로딩. 나는 항상 침대에서 깊게 잠이 들어. 하지만 나는 매일매일 이상한 꿈을 꾸지. 이 이야기는 꿈에 관련된 이야기야. 그치, 게임 제목이 루시드 드림일 테니까. 와우, 투박하게 포토샵으로 삭삭 테두리를 긁어서 붙여놓은 듯한 그래픽. 무료 게임이다 보니까 퀄리티가 좀 많이 아쉬운 것 같기는 하네요. 플래시라이트 먹었고요. 이름이 N이네요. N. 생년월일은 2020년도니까 얘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20살. 그쵸? 그리고 직업이 학생이네요. 직업을 학생으로 둔 아주 좋은 사람. 오. 여전히 지금 꿈속이야. 일어날 수가 없어. 아, 팽이가 지금 멈추지 않고 계속 돌고 있네. 아이템인 줄 알았더니 뭐냐 이건. How to play. 어떻게 게임할 것인가. 편집자님, 잘 듣고 내가 해석해줄 테니까 그대로 따라 적으. 이것은 포인트 앤 클릭 형식의 게임이여. 당신은 키보드 따위 필요하지 않고 오로지 마우스만으로 플레이할 것이여. 당신은 ESC 키를 누름으로 인해서 UI 메뉴에 들어갈 수가 있어. 근데 게임은 일시정지 안 되니께 주의하라굿. 이 게임은 세이브가 안 돼야. 만약에 네가 메인 화면으로 나가버리거나 그냥 게임을 끝내버리면 이것을 처음부터 다시 해보려야 할 것이요. 상호작용이 가능한 아이템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번쩍거릴 것이고 아닌 것은 안 그럴 것이고 인벤토리에 있는 아이템 상호작용 할 것은 그냥 즉시 써질 것이요. 뭐 이렇게 드래그해서 막 쓴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은 자동으로 써진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손전등은 굉장히 어두운 지역을 비추는데 사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써있네요. 조졌네. 아, 생각보다 무서울 것 같은데. 아씨, 그래픽 봐, 조졌어. 아, 뭐야 이건. 최근에 우리는 이상한 뭐라는 거야 이거. 유어 퍼실리티. 지금 병원에서 받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우리는 이상현상에 대해서 전에 들었어? 너의 도움 요청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뭔 번역기 돌리자. 안되겠다. 구글 번역. 아, 도움을 위해서 익명의 전화를 받았었다. 최근에 당신의 도움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하는 즉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좀 해달라. 항상 괜찮기를 기원하면서 좋은 날 보내시길. 저보다 두 살이 많네요. 아마 의사 선생이지 않을까. 정답은 어둠 속에 있다. 병원이 불탔었네. 병원이 붕괴됐대요. 붕괴. 화재가 일어나서 붕괴된 사건이 있었대요. 1987년도에 엄청나게 거대한 폭발이 갑작스럽게 일어나서 생존자는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다. 화재를 진압하는데 총 12시간이 소요됐고 경찰들이 화재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지만 아무것도 알아낼 수가 없었대요. 12명의 의료요원들과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죽었어. 이 사고의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서 주변 공원에다가 위령비를 세웠나봐요.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뭐죠? 어우, 야야, 이거 너무 무섭게 생겼는데? 그래픽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어우, 야, 오마이갓. 내가 지금 어디에서 나온 거야? 여기에서 나온 건가? 이 뒤에 방이 있던 건가? 아니면 위쪽으로 올라가 볼까? 아, 내가 위에서 내려온 거구나.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에서 서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를 먼저 가는 게 순서겠네? 끄자 우리 이거.
이 책장을 치우면은 뒤쪽에 방이 있을 것 같대요. 어, 약간 지금 뒤쪽에 공간이 보이죠? 페이지 오브? 책의 페이지를 얻었대요? 뭐 보안 장치라는 것 같네요. 열쇠가 필요해. 오, 뒤로 못 가네. 오, 개 싫은데 진짜? 아, 뭐 나올 것 같아. 아, 하지마. 어디까지 들어가? 딱히 해코진 안 하고 원래 자리로 데려다 줬네요, 귀신이. 생각보다 굉장히 젠틀한 귀신이에요. 자, 캐비넷. 나 여기에 숨을 수 있겠는걸? 왜? 왜 그런 기능이 있는 거죠? 포인트 앤 클릭 형식의 게임에 숨는 기능이 있다고? 정말 색다르군. 자, 화장실 들어가 봅시다. 오, 하이. 뭐, 생각보다 그렇게 무서운 갑툭튀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와, 칸을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네. 조졌다. 거울을 한번 봅시다. 제가 안 비치네요. 거울? 내가 만약에 컵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 왜 이렇게 피 같은 게 묻어있어. 자, 첫 번째 칸. 화장실. 의료 기록이네요. 아, 이런 거 다 해석해야 돼? 그냥 해석하지 말자. 환자 기록인 것 같아. 두 번째 칸. 가르기. 우야. 어? 어, 하이파이브. 예. 여기도. 오. 예, 백포 신장 아니에요? 거의 이 정도면은 열의 신장 약간. 카드키를 얻었으니까 여기가 열릴 거야. 여따 못 쓴대요. 어, 그럼 여긴가? 안녕히 계세요. 아니래요. 뭐야 이건. 아, 이 배전반을 열기 위해서는 드라이버가 필요한데 이미 거의 반쯤 열려있는 것 같은데 내 눈이 잘못된 거지? 그지? 어, 여기 왜 들어갈 수 있지? 아까 안 들어. 뒤로 빠꾸 하고 나머지 두 칸 마저 다 봅시다. 상호작용 되는 게 없어요. 아까 사람 발자국 소리 들리지 않았어요? 탁탁탁탁탁. 내가 여기 들어갔을 때 어떤 애가 부끄러워서 맨 마지막 칸에 숨어 있었다가 내가 여기 들어갔을 때 막 달려 나갔나 보다. 그럴 수 있지. 초등학생들은 좀 그런 거 있잖아. 화장실 들어가서 똥 싸면 얼레리 꼴레리 똥 쌌대요. 요즘 애들도 그런가? 하, 아니 옛날에 그런 놀림 진짜 많이 당해가지고 화장실에서 똥 싸기가 너무 무서웠어. 아, 요즘 안 그래? 요즘 애들은 조숙해가지고 말이야. 캐비넷이 이쪽 볼 수 있고 여기 볼 수 있네요. 여기부터 볼게요. 상호작용 되는 게 총 3개. 여기는 아까 우리가 왔던 데인 것 같고. 이게 뭐야? She spoiled us. 그녀가 우리를 망쳤어. 그녀를 죽여. 그녀가 죽었다. 어, 야, 씨! 아, 깜짝이야, 와. 아, 야, 이번 건 좀 놀랬다. 아, 씨. 아, 집중해서 읽고 있었는데. 그녀의 오른쪽 눈을 끄집어냈다고? 어떤 여자가 다른 사람들한테 괴롭힘을 당했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집단으로 에바라는 여자애한테 어떤 일을 해서 그 여자가 죽었나봐요. 그렇다고 합니다. 비밀번호가 잠겨져 있네요? 다 본 것 같고. 비밀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할 곳이 있다니. 아, 근데 너 이 와중에 구두 신고 있니? 또각또각 소리가 아주 듣기 좋구나. 드라이버.
뭐 아이템 확인할 때마다 자꾸 이상한 소리나. 내일 오전 2시 P가 이걸 가져가려면 도구가 필요해. 드라이버로 안 되는 거니? 하여튼 돌아가서 여기 What? Oh my god. 왜 퓨즈, 아 퓨즈를 꺼냈구나. 왜 꺼냈죠? 미친 건가? 아, 알 것 같아. 오, 여기 피가 묻어 있네? 이 보안문 끌려고 한 거구나. 어, 왜 잠겨있노? 아, 소리 무서워. 어둠 속에 답이 있다. 0712. 0712. 이것만 빛나고 있네. 0712. 열어. 오, 불도 들어왔고, 열렸어. 거울을 얻었네요? 아이템이 좀 유추가 안 되는데? 거울. 화장실에다 쓰는 건가? 거울. 오. 오, 내가 거울 속으로 들어간 건가? 오, 지림? 오, 대칭이네요. 대칭된 세상. 웨버. 어, 반가워, 미역줄기. 머리 좀 까마라. 떡져가지고 밑으로 떨어지지도 않잖아. 어? 어, 여긴 핸들이 없대요. 어, 엘라스틴으로 머리 감았어봐. 거기에서 머리 샥 이렇게 내리는 순간 바로 머리카락 파! 어? 찰랑찰랑. 뭐지 이건? 자, 바닥에다가 물을 뿌려. 가 아니라 거울 속 세계에서 물을 뿌려. 새싹을 찾으면. 그럼 그곳에서 식물이 자랄 거야. 약간 그런 의미지 않을까? 내가 지금 거울 속 세계니까. 뭔 소리단가? 뭐 자... 열리는 소리 들렸는데? 뭔가 찰칵하고 열리는 소리 들렸는데 원래 여기가 잠겨있었나? 나가보자. 카드키가 필요하대요, 여기. 까따 나이프! 뭐야, 이거? 가위! 내가 이겼다. 오케이. 가위바위보 이겼어. 아무것도 없네. 안으로 더 들어가 봅시다. 어? 여기는 아예 손잡이 자체가 없네. 에? 이건 뭐야? 어? 페이지가 하나가 사라졌대. 여기다가 꽂으면? 책이 완성이 됐네요. 이 책을 나중에 책꽂이에다 꽂으면은 뒤쪽에 있는 그 방이 열리지 않을까. I think they have a plan. 그들이 아마 계획이 있는 것 같아. They must be trying to escape. 아마 탈출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 준비가 완료되길 빌자. 성냥을 얻었고. 다 얻었지? 더 올라가보자. 어유, 흑백으로 되어있으니까 아주 살벌하게 생겼네. 잠시만요. 뭐라고 쓴 거야, 이거? 이런 건 잘 못 읽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뭔가 어떤 연구를 했었던 것 같은데 경고를 했지만 아, 이 비밀 연구가 새어나가면 다 뒤지는 거예요. 약간 이런 얘기가 쓰여져 있는데요. 기회에는 단 한 번뿐, 두 번은 없다. 무슨 실험을 했다는 거지? 맨 위층으로 가서 아직 자면 안 된대. 아무것도 안 보여. 방을 들어가 봅시다. 복도. 개무섭게 생겼네요. 어우, 야, 여기 수술대가 있네? 여기에다가 그걸 놓을 수 있대. 아, 이게 태양... 그거네. 거울에서 봤던 태양 역할이 이거고 여기다 퓨즈를 넣으면 된다는데? 에에에. 그리고 여기에다가 화분을 두면은? 두고 물을 주면은? 뭔 일이 나겠지.
일단 다 됐고. 여긴 뭐야? 에? 테이프 있으면은 여기 있는 지문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지문이야 뭐야? 이건 지문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테이프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게 라디오? 단지 라디오일 뿐이야. 시끄럽고요. 자, 이제 우리는 꽤 많은 아이템을 얻었기 때문에 화장실로 돌아가서 현실 세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복도로 가서 여기 책을 꽂아보자고. 책을 꽂았더니 열리고 수술대가 나오겠... 어? 다른데? 이 사진 굉장히 섬뜩하게 생겼어. With a knife라는 건 읽혀요, 지금. Step a picture. 아, 칼... 칼로 이 사진을 찌르래. 오메게. 숨을 수 있는 장소를 찾으라는데요? 어, 홀리 마더파더? 오잖아요, 지금. 뭐가 오고 있잖아요! 귀신이 많이 추웠나봐. 맨발로 그렇게 해요? 막 바닥을 밟고 다니니까 당연히 춥지. 에이, 나처럼 신발을 신으란 말이야. 신발 살 돈이 없어? 유감. 눈을 얻었네요. 왜 문이 열리고 날리지? 아, 눈을 이용해서. 아, 여기가 소설체리구나. 그들이 나를 죽일 거야. 제발 진실을 바깥에 알려주길 바라.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단 말인가? 그 어떠한 끔찍한 일들이 이곳에서 벌어졌단 말인가? 여기 막 죽어 죽어 막 이렇게 써있네. 이 사진에 있던 그녀가 사고로 죽은 그 아이인 것 같아요. 망치를 얻었고요. 오른쪽 눈을 도련해서 죽었다고 했었잖아요, 아까. 그래서 아까 눈 얻은 것도 이 여자의 눈인 것 같고. 열쇠가 필요하대요. 열쇠보다 더 좋은 수단이 있는데 안 되넹. 까비. 자, 다시 거울 속 세계로 들어가서 수술대에다가 이 화분을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뭔가를 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맞다, 내가 아까 그 세면대에서 그 컵 같은 거 있으면 물을 뜰 수 있다고 했었던 것 같거든요. 성냥과 망치, 이걸 어디다 쓰지? 아, 망치로 문 손잡이 뗄 수 있겠다. 그래, 망치로 이거를? 응, 손잡이를 얻었어. 이거 어디다 써? 아, 거울 세계 속 그 문으로 가서. 똑똑한걸. 아, 거울 세계 화장실이요? 맞네, 거기서 힌트를 다 줬었는데. 아, 그렇구만. 벽 반대쪽에서 나는 소리래요. 벽 반대쪽? 현실세계로 가야되나? 현실세계로 가보자. 현실세계에서 두 번째 칸. 선생님, 진동하세요. 열쇠 어디다 써? 거울세계 쪽에 있어? 거울세계 쪽 어디? 아니잖아, 여기잖아, 이씨. 어디 사기를 칠라고! 커피숍에 왔는데 피가 막 잔뜩 묻어있네요? 이걸 잘라야 돼. 끄트깔! 커피 콩을 얻었고. 그 와중에 음악 나오는 거 실합니까? 아, 테이프 얻었다, 야. 거울색으로 다시 돌아가자. 파쿠, 파쿠. 오우. 헬로. 정말 개뜬금 보네. 콩을 엿다가 심는 건가? 커피 콩을? 그래, 뭐. 이따가 물도 부어줄게. 기다려봐. 자, 테이프를 이용해서 지문을 뗐고요.
어쩌라고요? 지문을 어디다 써야 되는데? 아까 눈을 인식한 기계요? 아, 그래. 현실 세계에선 눈으로 인식을 하고, 여기 거울 세계에서는 손가락으로 지문 인식. 그지? 요가? 아, 깜짝이야, 이씨. 생긴 거 왜 저렇게 날 닮았어, 또, 속상하게. 물 따러. 따랐어. 다시 검은색으로 가? 수술실로 가면 되겠죠? 물 부어주고. 어? 빨리 태우래요. 안 타는데? 찌르고 태우래. 에? 나가. 어딨어, 그림. 어, 여깄다. 찌르고, 태워. 나가. 없는데, 여기? 나가. 야,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이거 아니고. 위는 잠겨있고, 내려가. 여깄다. 찌르고, 태워. 됐어. 아, 이제 잠들 수 있을 것 같대요. 아, 내가 이때까지 이 짓을 한 이유가 수면제를 만들기 위함이었어? 그랬어. 자기 참 힘들다, 그지? 이제 꿈속에서 깊게 잠들 수 있게 되었다. 뭐야? 꿈속에서 또 잠이 들었는데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대요. 설마 이 챕터가 또 나와요? 아이, 불량 해자네. 불량이 해자요. 이제 게임의 그 스타일 자체가 바뀌었네. 지도. 여기가 탈출할 수 있는 곳이고, 여기가 그림 있는 곳이고, 나무 있는 곳, 물음표, 열쇠가 있는 곳이네요. 그리고 여긴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캐비넷 안에도 숨을 수 있다. 양초가 있는 곳은 주변을 밝혀줄 수 있고, 캐비넷은 어둠 속으로부터 안전하다. 그리고 EXIT를 통해서 탈출하거나 비밀 물체를 찾으래요. 지도가 도움이 될 것임? 알? 오케이. 일단 한번 움직여봅시다. 왜 상호작용이 하나도 안 돼? 무슨 소리야? 불 왜 이래? 이거 전기 나갔어? 이거 전기로 켜지는 거야? 무섭다야. 자, 제가 봤을 때는요, 이스케이프 하면 진행 뒤 못 봅니다. 물음표로 가볼게요. 100%입니다, 100%. 아까 시작 지점이 여기였던 것 같고, 여기가 아무것도 안 써있었으니까, 직감적으로 알았죠. 왼쪽으로 쭉 왔다가 열쇠 먹었고, 다시 후진해서, 이렇게 가면은, 뭐, 되겠지. 바구. 구바. 구베. 이보. 좀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이거? 뭐 나올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하라고? 아, 숨으면 되는구나. 너무 대놓고 숨었나봐. 미안해. 아닌가봐. 이걸 속네. 거의 그냥 봐준 급이죠. 고맙다. 수족냉증 귀신 친구. 내가 다음에 신발 한 짝 사줄게. 잠겨있네요. 열쇠로 문을 열고 불을 키면? 얘들 십자가를 꼽고 뭔가 종이 쪼가리를 놔야 되나 본데?
오케이. 알겠어. 사진. 사진이네. 그림. 그리고 우드. 우두. 십자가. 각 나왔죠? 가지러 가겠습니다. 이 캐빈에 숨을 수 있는 곳 있고. 일단 나무부터 가지러 갈게요. 옆으로 빠져서. 또 귀신 성님 오시는 소리 들리네. 이건 캐미넷 없는데? 숨었당. 크! 온다. 안도의 한숨을 내신 거야? 주인공이? 자, 사진? 사진 얻었죠? 아이, 그거네. 그, 억울하게 죽은 이 귀신 언니, 성불시켜주는 거 아닐까? 와, 모든 블럭에 불을 다 켰어요, 제가. 성냥 맞네. 성냥 부자요. 역시 억울하게 죽었을 땐 성불이지. 자, 성불 직방! 자, 됐어. 도전과제를 달성한 웨이크업. 도전과제 달성 플레이어. 당신의 따뜻한 마음으로 그때 있었던 모든 희생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아니, 주인공이 이렇게 귀여운 아이였어? 아, 거울에서 좀 많이 비춰주지. 당신은 안전하게 탈출하고 꿈에서 깨어났다.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야. 당신은 그 사건에 대해서 깊게 조사를 하게 되었고, 꿈에서 일어나서, 그리고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일들을 말했다고? 알아냈다고? 이 사건을 신문에다가 공표했고, 진실이 밝혀졌대요.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당신의 꿈으로 인해서 당신은 기자가 되었다? 아닌가? 리포터. 세상이 끝날 때까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될 거다. 많은 기사를 썼다. 갑자기 꿈을 정해주네, 여기에서. 약간 세 번째 문장이 내가 이상하게 해석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대요. 아, 전 세계에 이 이야기를 널리 알렸다고. 감사하대요. 나도 뭐 평범했습니다. 평가가 솔직히 굉장히 좋아가지고, 아, 이게 그렇게 갓겜이야? 하고 가지고 와봤는데, 무료인 걸 감안하면 괜찮은 게임인 것 같아요. 약간 예전에 그 플래시 게임 있죠? 방탈출 플래시 게임. 그런 느낌의 게임이네요. 무료치고 분량도 꽤 괜찮았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루시드 드림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요. 아, 크게 놀란 게 두 장면이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무서운 장면도 아니었는데, 아이씨. 쫄보 플레임. 마치도록 하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종료.